이번 4.15 총선에서 여권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유명 배우 출신 아내가 유세 현장에 나타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. 서울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지상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신당동 동아역 수하이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첫 집중유세가 있었다면서 제 아내도 당원 여러분들과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고 전했다. 지 후보의 아내는 왕년의 유명 여배우 심은하 씨다. 심 씨는 지난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8월의 크리스마스, 청춘의 덫, 마지막 승부, 미술관 옆 동물원, 한지붕 새가족 등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이름을 알렸다. 올해 40대 후반으로 중년의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. 전날 남편인 지 후보와 함께 집중유세를 다닌 심 씨는 2005년 결혼한 뒤 내조를 해왔다. 지난 20대 총선 현장에도 등장해 남편을 측면 지원한 바 있다. 심 씨는 지 후보가 이날 올린 유세 현장 사진 속에서 흰 마스크를 쓰고 남편 옆에 서 있는 모습이다. 했습니다. 한 장 남았어. 그래서 우리 둘이 톡하는 거예요.